아 글쎄 안 들려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화이팅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토론 시간입니다. 함께할 두 분, 무소속 이상돈 의원, 그리고 한겨레신문 성한용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야기 해볼게. 일단, 안철수 전 대표가, 현 대표죠. 안철수 대표가 의사 가운을 입고 대구로 내려간 뒤에 국민의당 지지율이 대폭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래한국당 한성교 대표가 대표직까지 넘길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대구로 내려가서 안 대표를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선 성 기자님 미래한국당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글쎄요. 뭐 중도에 대한 구애라고 할까요? 이게 예. 사실은 뭐 꼭 미래한국당 생각이 아니고요. 그전에 그 신설합당 하기 전에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안철수 하고 같이 하겠다 이런 얘기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른바 이제 좀 태극기 부대라고 할까요? 그 아주 그 극보수부터 중도인 안철수까지 다 반문재인 연합 세력을 구축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꼭 그때도 안철수 전 의원하고 무슨 얘기가 돼서 얘기를 꺼낸 건 아니고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성교 대표가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이제 안철수까지 내가 만날 수 있고 당대표까지 드릴 수도 있다. 예. 이제 이런 식의 정치적인 효과, 선전 효과를 좀 충분히 거두고 있는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되겠죠. 설사 성사가 안 된다고 해도 그 메시지는 줄 수 있다 이 말씀이네. 그렇습니다. 아, 저 정도로 열심히 노력을 예. 하는구나. 뭐 이제 이런. 네, 그렇죠. 한성교 대표가 뭐 이런 일정의 쇼를 해서 한번 언론에 한번 또 나왔던 거죠. 그리고 뭐 황교안 대표하고 그렇게 교감이 과연 있었는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저 미래한국당은 공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심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좀 늦은 바가 있고 합치면 뭐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그 뭐 바른미래당 그 모양 되는 것 같이 오히려 그 자본만 더 날 수 있어요. 예. 다만 이제 이렇게 우리도 말씀하신 대로 뭘 하고 있다 뭐 이런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좀 제가 좀 언급하고 싶은 것은 그 정치인은 생각도 바뀔 수도 있고 뭐 어떤 세월을 두고서 변화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추운 겨울에서 뭐 서명까지 받고 문재인 대통령보다 몇 배나 앞장섰던 사람이 안철수 대표고 또 사드 배치도 제일 먼저 반대했던 안철수 대표인데 과연 이 한성교 대표 같은 사람이 그런 거 알고서 그러는지 저는 좀 그런 것도 좀 알 수가 없고 다만 뭐 한번 보여주기에 툭 던져놓은 에피소드 같다고 봅니다. 예. 근데 국민의당이 어쨌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선거 연대일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선거를 안 내는 게 아니라 못 내는 건다. 그것도 분명히 합시다. 예. 연대를 해도 이제 총선 이후에 하겠죠. 예. 총선 전에는 안철수란 이름으로 비례 정당으로서 뭔가 좀, 좀 뭐 미래한국당 찍기 좀 곤란한 분들은 이제 예. 나 안철수를 보고 좀 찍어라. 좀 합리적인 보수 이런 분들은 예. 날 찍어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럼 이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어쨌든 예. 국민의당 지지율이 상당수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안철수 대표가 돌아오고 나서보다는 상당히 올라갔는데 이게 일시적인 효과를 그칠 것이냐 아니면 총선 때까지 이어질 것이냐. 이게 좀 일시적으로 그 대구 그 좀 보여주기 그니까 좀 컸죠.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 좀 올라갔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 비례 전문 정당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예. 지금 한국 정당 정치를 언제부터
세워질지 모르겠는데요. 뭐 1955년, 56년 민주당 창당 때부터 보면 벌써 어떻게 됩니까? 한 65년, 60년 예. 되는데 이 비례 전문 정당이 이렇게 나아다니고 비례 공천 받겠다고 뭐 그냥 뭐 몇백 명씩 모이는 이거 아주 60년, 70년 한국 정당 정치 역사상 난 최대의 폐악들 같아요. 네. 도무지 이런 일을 갖다가 만들어낸 참 현재 여당의 단견이 너무나 한심한다고 봅니다. 예. 이번 선거에 비례 전문 정당이라는 건 좀 다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예, 뭐 저도 내용에 동의하는데요, 의원님. 그 저 안철수 대표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의사 이 가운 입고 저 봉사 활동하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아니, 난 뭐 그걸 문제하는 게 아니라 비례 전문 정당이라는 예. 아주 그야말로 뭐 그 뭡니까 아주 그 파행적인 어? 아주 그런 저 이상한 뭐 이런 것을 이렇게 그냥 공공연한 게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예. 한국 정치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막장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잠깐 그러면 일단 비례정당 얘기는 성 기자님 재단만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의원 이야기는 안철수 대표 또 국민의당 지지율은 지금 대구 이런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라간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뭐 아무래도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 이번 총선이 굉장히 양당이 굉장히 좀 세게 땡기는 선거이기 예. 때문에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이 득표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여지가 있는 거는 미래한국당의 공천입니다. 그쪽에서 뭐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예. 있는데 공천이 잘 되면 지금 미래통합당 지역구 찍은 유권자들이 대거 그리 투표를 할 테고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알 수 없는 거죠.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도 찍을 수 있는 거고. 아무튼 예. 분명한 거는 통합을 해도 반문연대를 해도 총선 이후에 하려고 할 겁니다. 예. 뭐 그전에 지금 하면 한성규 대표라는 분이 이제 친박의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아주 뭐 방송 아나운서 출신이시죠. 아주 능수능란하신 분인데 사실 대중적인 이미지가 썩 좋은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그분 밑으로 가는 것 같은 모양새를 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 지금 성 기자 이야기대로 지지자들 양쪽 미래통합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집결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예. 일시적일 수도 있다. 국민의당 지지율 이런 분석이시고 미래통합 미래한국당이죠. 미래한국당에서 얼마나 매끄럽고 괜찮은 인물로 공천을 하느냐 거기에 그렇습니다. 예. 자, 비례정당 이야기 나왔으니까 민주당이 내일입니다. 그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민주당도 비례정당을 만들겠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당 지도부 차원에서 자신 있게 이게 결정해야죠. 그걸 뭐 이렇게 부차스럽게 전당원 투표 이렇게 합니까? 난 그거 굉장히 비겁하다고 봐요. 그래서 명분 쌓기 용 솔직하게 네. 우리가 정당 명부제를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게 참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거를 우리가 좀 간과했습니다 하고서 솔직하게 사과하고서 하는 게 난 옳다고 봅니다. 예. 근데 민주당은 뭐 비례연합에 몸을 싣겠다 플랫폼 정당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정의당이 참여를 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 뭐 실질적인 민주당이 위성정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요. 민주당에서도 이제 이 비례연합정당을 자신들이 맡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예. 물론 이제 밖에서 보는 분들은 다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만 예. 또 사실 그래요. 그걸 뭐 민주당이 공작을 해서 만들었겠습니까? 예.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뭐 제야의 이제 뭐 원로들, 신부님들 예. 이런 분들이 제안을 했고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 해서 당내 논쟁에 붙였는데 찬성, 그러니까 참여해야 된다는 쪽이 좀 월등히 많이 나오고요. 예. 또 이제 반대하는 의원들도 좀 많이 있고, 그러니까 내부 갈등으로 번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니까 이제 전당원 투표에 붙이는 뭐 이런 양상인데요. 예. 그 당원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문안이 오늘 공개가 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문안을 보면 찬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예. 답정 너라는 예. 표현이 있죠. 뭐 이제 그런 예. 설문을 그렇게 만드는 걸 보니까 지도부에서도 이제 하는 쪽으로 찬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 정의당은 오늘까지 계속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끝까지 거부를 할까요, 정의당은? 네, 거기는 이미 그 확실하게 선을 걷고요. 민생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생당은 지금 고민 중인 것 같아요. 예. 그 내부에 찬반 의견이 있고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원래 그 제야 원로들의 생각은 정의당, 민생당, 뭐 녹색당, 미래당 다 합쳐 뭐 이런 얘기였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건 안 될 것 같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안 되죠. 그리고 예. 이른바 제야 원로라는 분들도 뭐 그걸 기대한 것은 아니고 예. 그 저기 미래통합당에서 안철수 대표까지 다 합치겠다에 우리도 이렇게 열어놨다는 보여주기 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뭐 정의당은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현재 민생당 같은 경우도 민생당은 지금 뭐 당내 그 갈등이 너무 심해서 의사결정이 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거기서도 그렇게 우리가 문을 열었다는 어떤 제스처에 불과한 걸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어쨌든 비례정당에 참여하게 되는 건데 민주당도. 그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들과 PK 의원들 중심으로 반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역구에서 흔들린다. 지역구에서 특히 접전 지역에서 우리가 질 수 있고 국민들의 마음을 못 얻는다 이런 주장으로 반대했는데 그 주장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그것도 이제 지난번 그 20대 국회 선거 2016년 선거 때는 이제 국민의당이라는 그런대로 정당의 모습을 갖추고서 그 나왔기 때문에 말하자면 제가 보더라도 어떤 민주당을 주로 찍었던 그 유권자가 베란간 이쪽 찍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또 여기 쭉 찍었을 때 베란간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는 이제 기권할 한번 찍으려고 그러다가 그냥 그만두든가 뭐 그래서 조금 영향은 있다고 보지만은 이것이 이렇게 크게 수도권에서 잃어버리는 지역이 더 많을 것이다. 저는 그건 그렇게 엄살이 아닌가 예, 싶어요. 예. 수도권 의원들도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이를테면 뭐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 경기도 부천인데 그분은 아주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요. 또 인천의 송영길 의원은 아주 또 강하게 찬성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그 반대하는 분들도 다 이제 그만한 이유가 있고 찬성하는 분들도 결국 선거 때 되면 찍을 사람은 찍는다 이런 논리로 이제 맞붙고 있는데 조국 사태 이후로 또 다시 여권 이른바 범여권 또 좁게 보면 민주당 안에서 이제 좀 어떤 중요한 견해 대립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기초 자료로 제시했던 뭐 표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가정을 민주당이 지역구로 130석, 미래통합당이 119석 정도를 하는 걸 최대치로 놓고 예.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더 얻을 수 있는 이른바 범여권 의석이 최대치가 한 10석. 예. 또 저쪽 이른바 그 야당, 보수 야당 쪽에서 좀, 좀 줄일 수 있는 의석이 한 7, 8석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많아 보이죠? 사실 많은 거 아닙니다. 예. 바둑으로 이제 비유를 해보면은요, 지금은 사실은 중반전이에요. 그래서 개가 할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를 구축해서 판세를 장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민주당 의원들이 눈앞에 현철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막 이제 한 석, 두 석 이렇게 숫자를 갖고 따지고 있는데, 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 전제 자체가 예. 지금 뭐, 지역구에서 몇 석을 얻을지, 그걸 누가 예측을 그렇죠.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민주당이 좀 다급해 보이고 어떤 절박감 때문에 이제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민주당 당원들 또 지지자들한테 설득을 잘 해야 될 겁니다.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명분을 줘야 사람들이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는 건데, 아직은 좀 부족해 보여요. 당 지도부에서 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한 뭐 잘못이 있었다 하면 당당하게 좀 사과도 하고 불가피성도 좀 조금 설명을 하고 예.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이건 불가피하다 해서 그 지지자들이 납득을 해야 투표장에 가서 찍어주는 거지 지금처럼 그냥 뭐 전당원 투표했는데 뭐 찬성이 더 많습니다 합시다 그럼 누가 가서 투표를 하겠습니까? 아직은 좀 더 정성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예. 우리가 2부에서 열린민주당의 손혜원 공간위원장이랑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그 열린민주당의 표를 주는 사람도 민주당의 지지자들일 테고 반대로 자유공화당인가요? 뭐 저도 친박신당도 있고요. 거기 표를 주는 사람들은 또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일 거란 말이죠. 이 당들은 변수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보겠죠. 결국 사표 방지 심리. 그러니까 내가 이 찍었는데 이게 3% 이 정당의 3%가 득표율이 안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정당 찍겠습니까? 찍고 싶어도 안 찍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아직은 좀 관망을 해가면서 아마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이 자기가 찍는 표가 사표가 되는 건 원치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심정적으로는 뭐 그런 지금 말씀하신 뭐 열린민주당이나
또 자유공화당을 찍어주고 싶어도 그게 과연 그래도 뭐 한 5% 이렇게 돼서 내 표가 한석을 만든다 하게 되면 하는데 그때까지 가서도 이렇게 미미할 것 같으면은 역시 뭐 큰 당이 찍지 않겠습니까? 특히 자유공화당 쪽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 서신을 통해서 네. 거대 전 보수 야당 쪽 중심으로 좀 힘을 합쳐달라라고 태극기 부대에다 얘기까지 했는데 예. 그분들이 지금 자유공화당을 찍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거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 열린민주당이나 다른 정당이나 누구를 후보로 내세우냐에 따라서 약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뭐 미래한국당 예, 후보가 누가 되냐에 따라 국민의당하고의 네. 역학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게 이제 비례대표는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앞번호들 인물 몇 명 같은 게 상당히 좌우하죠. 예. 좌우하는데, 과연 이렇게, 작은 정당이라 할까요? 군소정당이라 할까요? 뭐 이런 데에서 그렇게 내놓을 사람들이 이렇게 있겠는가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또, 뭡니까, 그 미래한국당은 뭐 500명인가 600명이 그렇게 예. 밀렸다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이 비례대표라는 게 좀 소선거구 지역 선거의 사표를 좀 효력을 살리고 또 현실적인 지역구 선거에 나가기 어려운 사람들을 정치에 들어온다는 그 순기능을 가지고 한 건데 이렇게까지 되어버리는 거는 거진 제가 말씀대로 이건 완전히 무슨 이런 정당 정치는 진짜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예, 예. 굉장히 이번 선거가 아주 나쁜 선거라고 봐요. 뭐 그러면은 다음 국회 때는 이게 또 바뀔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네요.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 이 선거제도 그 이 선거제 다시 하면 안 돼요. 예. 한번 만들어 놓으면 또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건 진짜로 진짜 바꿔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바꿔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 그 이게 어느 정당도 만족하는 선거법은 아니에요. 예. 지금 이걸 만든 이른바 4+1에서도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예. 의석을 늘릴 수가 늘려야 없고 되는데, 사실은 또 이제 비례대표를 사실은 좀 많이 늘리고 지역구를 줄여야 되는데 지역구를 줄일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기형적인 게 됐고 캡까지 씌우고 이런 모양이 나타났는데 또 선거법이라는 게 일단 만들어지면 나중에 여야 간에 빅딜이 돼야 되는데 예. 그거는 지금 정치 지형상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저는. 민주당에서는 선관위가 애초에 미래한국당을 허용하면 안 됐었다. 선관위 잘못 아니냐 이런 주장을 지금껏 하고 있어요. 정의당에서도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데 예. 그거는 지금 정당법을 보면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에요. 정당 만드는 걸 굉장히 쉽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일부러.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내용을 심사하지 못하도록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정당 등록을 받아주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계속 문제 삼는 거는 좀 옳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게 문제 삼을 것 같으면 2016년에 안철수 대표 탈당해서 호남을 탈당해서 만든 국민의당도 뭐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좀 말이 안 되고 그게 뭐냐 그러면 제가 뭐 눈여겨 기회했을 때 말하지만은 그 뭐 정당 명부제를 무슨 금가옥제처럼 믿었던 사람들의 패착이라고 봐요. 예. 당견이죠. 예. 아무튼 저쪽에 그 이른바 비례위성정당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 그 연합비례정당 이쪽도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얘기를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예. 거예요. 어쨌든 다음 국회에서는 뭐 개선이든 보완이든 제도를 좀 조정하는 건 필요할 듯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3부 수사 여기서 마치고요. 광고 듣고 와서 4부에서 토론 계속 이어갑니다.